다시 월요일 아침이 됐고요. 아직 날은 쌀쌀한 것 같지만 윌로우크릭에는 봄이 왔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녹아서 주변 풍경에 색도 입혀지니까 더 예뻐졌어요. 여름이는 아직 자고 있는데 일어나면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거 말고 피자를 시켜보려고 해요. 이 아침부터 왜 피자냐고 하시겠지만 살 좀 찌우려고 페퍼로니 피자 이거를 하나 시켜볼게요. 이 시간을 올려나 모르겠네. 살 찌우는 데는 역시 배달 음식이 최고잖아요. 캐시백 데이라고 하는데 건축 모드에서 아이템을 구입하면 10%를 환급해준다고 해요. 명상수틀? 그거 사고 싶은데 그게 500시몰리온이 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엄청 싸네. 일단 그래도 요거 명상수틀을 하나 놔볼게요. 명상은 이 뒷마당에서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여기 바베큐 파티 할 수 있는 거 사가지고 나중에 뒷마당에서 이제 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볼까요? 드럼통을 하나 놓고 테이블이 필요해. 오, 살짝 투명하고 이거 이쁘다. 그리고 이게 다른 것들은 원형 테이블이 조그만데 이 팩, 이 마당 꾸미기였나? 이 팩에 있는 테이블은 자리도 넓어요. 이거 좋다. 색은 네 가지. 이거 이쁘다. 이거랑 세트구나. 색이. 그러면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자는 세 개만 놓을게요. 피자. 아까 피자 시켰지? 피자 올 동안에 커피 좀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피자가 안 오나? 전혀 아무도 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바람만 씽씽 불고. 여기 그때 그 과일 케이크가 여기 있네요? 걔네들 웃긴다. 그때 이거 써놓은 거잖아. 왜 안 가져갔어 이거를? 우리 부지가 아니라서 내가 옮겨줄 수도 없는데. 치워야지 내가. 참 길에 이렇게 놓고 가면 안 되지. 어디까지 가서 치우니. 한 번에 해라. 한 번에 한 손에 하나씩만 드니까 그렇지. 피자 시켰는데 왜 하나? 내가 너무 일찍 시켰나 보다. 어쩔 수 없이 원래 냉장고에 있던 거 먹어야겠네요. 이 양초도 이렇게 탔네. 저번에 케이크 먹었을 때 켰었는데 모양이 젤리? 슬라임 같아요. 이거 플롭시 올리면 누가 살려나? 한번 올려볼까? 50몰레온을 내고 이걸 올렸어요. 이거 120-40몰레온이라고 써져 있는데? 대박. 이 가격에 팔리나 설마? 팔리면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쓰고 계속 플롭시에 올려서 팔면 되잖아. 날이 좋아지니까 밖에서 운동시키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는 이러려고 만든 공간이 아닌데 사실 여기다가 흔들의자 같은 거를 놔주려고 했거든요, 건축할 때. 근데 이 집이 스타터하우스로 시몰레온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빈 공간으로 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가 매트를 놔주니까 아주 좋은 홈트 공간이 됐네요. 뭐야, 147 시몰레온 벌써 환불받았어? 우와. 출근할 시간 지났었네. 지각하면 뭐 어때 이제. 여기 강 거의 다 녹아가지고 반짝반짝 거리는 게 되게 예뻐요. 그래서 여기를 참 좋아하는데 건너가지는 못해가지고 그건 아쉽네요. 배들 온다. 참 진짜 얘. 제가 마커스 안 되겠어요.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여름이랑 친한 친구 중에 마커스가 있는데 마을에서 삭제하기는 조금 잔인하고 관계를 모르는 사이로 만들어버리려고요. 친밀도를 0으로 바꿨어요. 속 시원해. 연락 안 오겠지 이제? 여름이가 퇴근을 했는데 바로 클럽 모임을 해볼게요. 사실 여름이가 웰빙 기술은 혼자 익히면 이제 끝이지만 다른 심들도 이번 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 같이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되는데 그래도 몸이 조금만 더 완성되면 좋잖아요. 사실 다른 심들은 괜찮은데 아니네. 알리카도 괜찮다, 몸이. 많이 펌핑이 됐다. 조금만 더 하자. 지금 아직 요가 수업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 구석에서 명상하기를 해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는 토대를 없애서 헬스장이랑 요가룸이랑 단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계단을 내려올 수 있게끔. 근데 여기를 야외로 인식을 하는지 겨울에 보니까 여기 눈이 한가득 쌓여있더라고요. 여름이 명상을 해보자. 몸이 뜰 수도 있다고 했는데 몸이 뜬다는 거는 뭘까? 아, 대럴. 눈치 없이 왜 여기 껴져 있어. 우리 클럽원들이랑 오붓하게 요가하려고 하는데. 은근슬쩍 대럴을 껴서 요가를 하고 있는데 마냥 깍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울리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대럴은 잘못한 게 없죠. 지조를 지켰을 뿐인데 나쁜 짓은 내가 했지만 그래도 받아주면 좋았잖아. 뭐 어쨌든 저는 마코아라는 연인이 생겼기 때문에 대럴도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와, 여름이 코어 장난 아닌가 봐. 알리카랑 마코아는 거의 앞구르기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심들의 프로필을 치워버리고 우리 클럽원들의 모습이 어떻게 걸리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빨리 찍어주고 싶다. 마무리 자세인가 보네요. 사바사나. 요가할 때 참 좋아하는 자세인데 굉장히 편해 보이죠? 알리카한테 전화 왔네? 블루벨벳으로 나오라는데? 그러면 마코아랑 같이 가볼까? 알리카가 퇴근하자마자 저를 불러내네요. 누가 불렀을 때 잘 안 나가는데 한번 나가보지 뭐. 아, 블루벨벳이 여기였어? 여기 좀 구린 데잖아. 여기 뭐 놀만한 게 있나? 아, 세레나데 부르기 이거 재밌겠다. 여름이는 무반주로 마코아만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코아는 흐뭇하게 여름이를 바라보고 있고 뒤에는 그러던가 말던가 관심 없는 심들이 빠를 향해 걸어가네요. 귀엽다 얘네. 아니 근데 마코아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 야, 사람이 역시 바글바글하네. 여름이가 음료수 사줘야지. 뭐를 같이 마실까? 로타 코코라타 요거 시켜볼게요. 225시몰레온? 설마 한잔 가격이 이렇지는 않겠죠? 어쨌든 왠지 술라니에서도 많이 마실 것 같은 그런 음료를 한잔 주문했고요. 북적북적하죠? 야, 앞에 있는 애들 얼굴 다 타겠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알리카는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했던 심이잖아요. 첫 클럽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연인 관계가 된 마코아도 그렇고 둘 다 술라니에 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여름이의 집은 술라니로 해줘야 되나. 지금 집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지? 아 맞다, 새로운 촛불 놔줘야지. 이번에는 이 특이한 모양의 족각 양초를 놔볼게요. 이거는 좀 작네. 오? 플롭시에서 녹은 양초가 판매됐다고 알림이 왔어요. 이게 왜 팔리는 거지? 124시몰레온? 야, 배송 보내자 지금. 아, 그리고 깜빡하고 기술 수업을 못 들었어요. 금요일엔 꼭 들어야지. 근데 그 전에 웰빙 기술 다 올라갈 것 같은데. 자, 팔았고 이 양초들도 다 피운 다음에 플롭시에 올려버릴 거예요. 여름이가 퇴근을 했죠. 일 때문에 행복함. 직장에서 여유를 가져서 행복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요가 연습하자. 상태도 지금 좋으니까. 저번에 보니까 우리 클럽원들 그렇게 뭐 열심히 운동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마당에서 요가도 좀 하고 내일 기술 총강 듣고 그러면은 웰빙 기술도 끝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기 달성을 할 것 같아서
이 논리 기술도 몇 단계 정도는 올려주려고 해요. 왜냐면 그 다음으로 승진했을 때, 부사장이 됐을 때 어떤 보너스를 받을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아, 팔 덜덜 떨리는 거 봐. 디테일 봐. 어? 뭐야? 마코아가 와 있었잖아? 아, 안으로 초대하기. 나한테 선물을 가져왔대. 이 와중에 양차 녹은 거 잘 받았는데 별 다섯 개래요. 자, 여름이가 마코아를 맞이합니다. 과연 어떤 선물을 줄까요? 아, 선물 여기서 받는 거야? 아, 뭔데, 뭔데. 산타보다 좋은 선물을 줄까? 수경 플랜터? 수경 플랜터가 뭐더라? 아, 이거? 와. 이거 뭐 내가 뭐 키워야 되나? 마코아가 준 선물이라서 버리면 좀 그렇고. 알리카네? 일단 여기 놓고. 알리카는 뭐야? 나랑 놀고 싶어서 왔어? 그러면은 이렇게 손님이 둘이나 왔으니까 좀 소소하게 바베큐 파티를 해볼까요? 촛불까지 켜놓으니까 분위기가 좋네요. 뒷마당에서 술라니의 남자들과 핫도그를 먹고 있습니다. 알리카 진짜 날씬해졌다. 허리 들어간 거 보세요. 여름이 말고도 이렇게 다른 심들의 변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마코아랑 친밀도 막대기가 절반을 넘게 채워졌어요. 알리카 앞에서 한번 공개 고백을 해볼까요? 끌린다고 고백하기? 끌린다고 고백하기를 했는데 뭐야? 마코야, 뭐야? 아니, 둘이 있을 때만 그런 거 하고 싶어? 왜 이래? 왜 이래? 알리카를 보내고 나서 다시 시도를 해봅니다. 아니, 왜 싫어하는데, 왜? 마코아가 이 이상으로는 여지를 주지 않는 걸까요? 아,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졌네. 일단 좀 어색한 것 좀 풀어주고 보내자. 아, 마코어가 나를 왜 거부할까? 다시 그 와이프랑 재결합하는 거 아니야? 어떡해, 오늘 사귀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근데 얘 마코아 지금 그 배우자 심이랑 헤어졌잖아요. 싱글이긴 한데 얘네가 아직 한 집에 살고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마코아 집이 어디더라? 여기 봐. 같이 살고 있잖아. 릴리아나가 부인이거든요? 얘네들 그거를 해줘야겠어. 따로 분리를 시켜줘야겠어. 마코아 혼자 따로 나가서 살게. 마코아. 세 가족으로 하고요. 5천 시몰레온 정도만 생활비로 쓰라고 주고. 저 위에 화산 아래쪽에 조용해 보이는 집에 넣어줄게요. 자, 이제 마코아 따로 사니까 여름이 고백 받아주는데 문제 없겠지? 소중한 상대 만들기 14시간 남았거든요? 어쩔 수 없어. 마코아를 일단 집으로 불러야겠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아, 뭐야. 또 절전의 날이야? 마코아 불렀는데. 전기가 안 돌아가지고 오늘도 드럼통에다가 이제 스테이크를 굽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꼭 성공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템을 하나 찾고 있어요. 장식 중에 향초가 있는데 어딨더라? 이거. 천국의 향기 향꽂이. 이걸 피워주면 신들이 무들렛의 영향을 받아요. 피우기. 낭만적인 샌들우드. 이거를 피워주자. 이쪽에 가면은 이제 유혹적인 무들렛이 뜰 거예요. 열정의 향. 이 향 때문에 유혹적인 상태로 둘 다 바뀌었습니다. 아, 오늘은 거절하지 말아줘. 아, 안 받는 줄 알고 쫄았네. 다시 하트가 조금씩 차오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일단 나는 끌린다고 고백을 먼저 하고 싶어. 이 단계별로 하고 싶어. 이제 집도 나왔잖아.
봐봐 이거 봐 받아준다? 어 정말 바로 고백하자 바로 아 딴소리 하지마 막과 고백한다 고백 아 드디어 여름이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와 분홍색 요거 막대기도 확 올랐네 여름이는 소중한 상대를 얻겠다는 결심을 실현했습니다 놀랐군요 온 세상이 사랑이 가득합니다 아 남자친구가 됐다 끈끈한 연인관계 남자친구가 됐습니다 와 정말 여기까지 먼 길 돌아왔네요 기념으로 뭔가 아 그래 볼에 키스해주자 아 귀여워 자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마코아는 집에 보낼게요 얼른 얼른 가 또 부를게 자, 어둑어둑해진 뒷마당에서 여름이는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아니 마코아를 생각하면서 명상을 하고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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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뭐야? 와 진짜 신기하다 이게 뭐야? 아 이게 웰빙 기술이 높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뜨나봐요 야, 너무 신기하다 와 여름이의 무의식이 표현이 되는 걸까? 아, 진짜 비현실적이고 웃긴다 오늘은 기술 수업을 꼭 들을 거야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남는 시간에는 논리 기술 책도 읽어주고요 갔다 와서 꼭 기술 수업 들어야지 자 그러면 까먹기 전에 바로 수업을 보내줄 거고요 얼마나 오를지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어 어? 마코아 왜? 미친 소리로 들리겠지만 우리가 친구 사이인 것은 알지만 그렇지만 좋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난 당신에게 반했어요 아, 아 뭐야 성훈이 왜 이래 난 친구로 지내자는 줄 알았잖아 아 이게 필력 좀 봐라 암튼 데이트를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하필이면 지금 기술 수업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 거절할 수가 없네요 아 지금 바로 가는 게 아니구나 아 마코아 진짜 너무 귀엽다 댓글에서 마코아를 마시멜로 코코아라고 불러주신 분이 있었는데 아, 정말 이름처럼 달달하네요 귀여워요 아, 귀여워 아 관계도가 와 이 분홍색 관계가 친밀도를 넘어섰어요 여름이가 왔고 얼마나 올랐을까? 99%? 이거 되게 많이 오르네 아니 보낼 때는 70%였거든요? 29%나 오른다고? 야 2시간 갔다 왔나요? 웬일이야 빨리 이거 해보자 바로 오르겠다 대박 대박 지금 여름이가 드디어 복권 긁기 챌린지의 모든 미션을 완료하는 순간입니다 아 웰빙 기술이 7이 됐고요 아 방금 이게 기술 수업을 듣는 수치가 일정한 게 아니라 잘 되는 날에는 뭐 많이 오르고 그런가 봐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확 오르지 않았거든요 아 기분이 진짜 너무 좋네요 이제 여름이는 일요일에 눈밭이랑 그 라인 다듬기만 남은 상황이고요 외형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서 마지막 비교샷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마지막 복권 긁기 챌린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